의료기기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의사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대기업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들도 지적재산권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대구 지역 자율형 사립고의 신입생 경쟁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내년 입시에 정시 비중이 커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연중 기획뉴스 아름다운 세상 순서입니다. 오늘은 20년 동안이나 매일 봉사활동을 해온 대구시 자원봉사대상 수상자를 소개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 수술하신 분들, 비싼 수술비 때문에 힘드셨을 겁니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그 대가로 비싼 의료기기를 썼기 때문인데 리베이트 금액이 78억 원에 이릅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에 분원을 둔 서울의 유명 외과 의사 박모 씨는 지난 2009년 8월 A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자신들이 의료기기를 써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인공관절 한 개에 70만 원, 나사못 등 척추 관련 의료기기는 매출액의 40%를 받기로 약정한 뒤 박 씨는 약 4년 동안 12억 8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런 수법으로 A 의료기기 업체가 대구의 유명 정형외과, 신경외과 의사를 포함해 전국의 의사 38명에게 리베이트로 준 금액만 무려 78억 원에 이릅니다. 환자들이 더 내지 않아도 될 재료비가 고스란히 의사들이 배를 불리는 데 들어간 것입니다. A 업체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의사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현금 보관증 등 차용증을 허위로 만들었고 연구비로 지급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특히 세무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 직원들을 동원해 30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그에게 상품권 구입 등 거래 내역이 포착되기 전에 판매업체를 폐업시키고 새로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 등 은밀한 방법으로 하다 보니 의사들은 이 돈을 유흥비와 외제차 구입비,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했고 의료기기를 사용해주는 당연한 대가로 생각하는 등 죄의식마저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업체 대표 신모 씨 등 업체 관계자 3명과 의사 12명을 배임수 증제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3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을 상대로 33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는 한편 이들의 의사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제품의 기술력이 곧 경쟁력인 만큼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은 기업 경영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지역 기업들은 영세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나 관리가 부족합니다. 이태우 기자입니다. 대구의 이 중소기업은 약국 자동화 시스템을 생산하는 업체로 매출 778억 원 가운데 절반을 수출해서 얻을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탄탄한 기업입니다. 회사가 크갈 무렵이던 2000년대 초반 외국 선발업체와 특허 소송에 휘말려 회사가 고비를 맞기도 했습니다. 소송에 이긴 뒤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절감하면서 지금은 중소기업으로는 드물게 특허 전담 직원 4명의 별도 부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쟁사와의 기술 다툼은 특허 소송이며 그 소송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강한 특허란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현재 700여 건의 특허를 출원하였는데 이 특허가 저희 회사의 경쟁력입니다. 그렇지만 지역 중소기업들은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법적 권리로 보장받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가 아직 미흡합니다. 대구에 많은 중소기업이 있지만 특허 전담 부서를 갖춘 기업은 너댓 개에 불과하고 특허 전담 인력이 있는 기업까지 합쳐도 열너댓 개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특허와 브랜드 그리고 디자인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요즘 같은 지식경제 체계에서는 지적권 경영을 적절히 하지 않으면 기업 생존마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지적권 경영을 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 지적권 경영은 어떤 그 효율화 이런 측면이 아니고 생존의 필수적인 그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지식재산 경영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지식재산권 스타 기업을 발굴해 육성하면서 지식재산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인기가 별로 없어서 미달 사태를 빚은 대구의 자율형 사립고에 지원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변화가 생긴 건지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서 접수가 한창인 대구의 한 자사고 280명 모집에 433명이 지원하면서 자사고 전환 3년 이래 가장 높은 1.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이라든가 또는 그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해왔고 이런 부분들이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많이 어필이 돼서 같은 자사고인 경신고 역시 지난해 0.68대 1에서 1.25대 1로 높아졌고 경일여고는 0.76대 1에서 1.43대 1로 높아져 경쟁률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개성고도 0.61대 1에서 0.8대 1로 높아졌고 대구외고는 2.03대 1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자사고 평균 경쟁률도 1.25대 1을 나타내 지난해 0.79대 1에 비해 400명가량 지원자가 늘었습니다. 자사고에 이렇게 학생들이 몰려든 가장 큰 이유는 서울대와 경북대 등 주요 대학들이 2015학년도 입시부터 정시 모집을 대폭 확대하고 수능 시험의 중요성을 높이겠다고 발표한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정시에서 수능 100% 전형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특목고 자사고가 내신에서 전혀 불리한 것이 없다는 인식 때문에 특히 서울대와 이화여대 등이 인문 계열의 의대 지원까지 허용하면서 외고를 포함한 특목고 자사고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교육 불평등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이 마련한 종합국제학술대회가 엑스코에서 막이 올라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이번 행사는 컴퓨터 과학과 응용수학 분야의 권위자인 데이비드 하렐 교수 등이 기조 연사로 나서는 등 신물질과 정보통신융합, 의료로봇, 그린에너지, 뇌과학 등 6개 분야의 학술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교육부와 구미시, 한국연구재단 등이 공동 주최하는 C-Idea Expo 2013이 구미 금호공대에서 개막돼 내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대학생과 고등학생 창업교육센터와 동아리들의 발명, 창업 아이디어가 전시되고 변리사를 통해 직접 특허를 발굴하는 캡스톤 디자인 경진 대회도 열리고 학생들의 아이디어 작품을 산업체와 연결하는 협약식도 이어졌습니다. 최근 경남 양산의 한 철새 도래지에서 올해 처음으로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됐습니다. 다행히 폐사율과 전염성이 낮은 저병원성으로 확인됐지만 경상북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 공포가 시작된 건 10년 전. 2003년 12월 530만 마리를 시작으로 2, 3년 터울을 두고 수천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되는 대참사를 겪었습니다. 수많은 농가를 도산으로 내몬 그때의 쓰라린 기억은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살처분하는 농가들은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마지 못해 사는 거지. 그 정도로 힘듭니다. 꼭 죽고 싶을 거예요. 아마. 국내의 AI 발병 주기성을 비춰볼 때 올 11월부터 내년 봄 사이가 위험하다는 전문기관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 경상북도는 만반의 준비에 나섰습니다. 10월부터 8개월간 주기적으로 방역에 나서는 것은 물론 현장 가상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AI 발생 상황을 가정해 종합적인 대응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신고에서부터 초동 방역, 확진에 따른 사체 처리와 이동 제한 등 단계별 조치 사항을 진행했습니다. 해평 섭지라든지 또 형산강 둔치라든지 철새가 많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난 10월 들어 호주와 중국에서 AI가 잇따라 발생한 데 이어 3주 전 철새 도래지인 경남 양산에서도 AI 의심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연중 기획 뉴스 아름다운 세상 순서입니다. 오늘은 20년 동안 명절만 빼고 매일 봉사활동을 해온 60대 여성을 소개합니다. 올해 대구시 자원봉사 대상을 받은 주인공입니다. 김은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대구시 지산동의 한 주택. 69살 고순교 씨가 이른 아침부터 음식 준비에 분주합니다. 이내 완성된 알타리무 김치와 어묵볶음. 정성스럽게 준비한 밑반찬을 넉넉하게 반찬통에 담아 어디론가 향합니다.
김치 조금 담아서요. 아침을 잡수었어요. 예. 그 아침을 잡수고는. 예. 도착한 곳은 86살 김혜식 할아버지의 집. 혼자 사는 김 할아버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6년째 매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씨가 도움을 주고 있는 혼자 사는 노인이나 장애인 결연 가정은 모두 7가구로 사비를 털어 밑반찬이며 물품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전하는 더 귀한 것은 따뜻한 정입니다. 우리 아들, 딸보다 더 믿었고 아들, 딸이 이만큼 그래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잘해주세요. 고순교 씨가 자원봉사에 나선 것은 20여 년 전 병원에서 자신의 가족을 간병하던 중 봉사활동에 나선 사람들을 보고 간병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명절을 빼고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봉사활동으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래가 있어 보이겠네요. 더 무력해지는 게 나가면 힘이 더 솟는 것 같아요. 그래 정말로 뭐 봉사에는 나의 그것밖에 없지. 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보다 전문적인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50대 후반에 새로 공부를 시작해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고 씨는 몸이 허락하는 순간까지 봉사하며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70대면 그만해야지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또 내가 힘이 잘했는 데까지는 좀 해야 되겠다 이 생각도 딱 치운다 소리는 안 해봤어요. 봉사가 일상이 되어버린 고 씨. 70대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식을 줄 모르는 고 씨의 봉사에 대한 열정은 우리 사회 어두운 곳을 밝히는 따뜻한 등불입니다. MBC 뉴스 김은입니다. 오늘 대구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배지숙 남북권 신공항 추진특별위원장은 신공항 업무를 맡고 있는 교통국장과 신공항 추진팀장이 계속 교체되고 있다며 대구시가 신공항 추진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위원회 남정달 의원은 2015년 세계 물포럼을 앞두고 대구시와 교육청의 수돗물 절약과 학교 지하수 개발 계획 등을 질문했습니다. 이재화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최근 시인이자 중학교 교사의 제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교육청에 학교 성폭력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국내 4개 원전에 대한 국제 특별 점검 결과 한울과 월성에 대한 지적과 제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최근 독일의 원전 검사 전문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원전 운영 실태에 대한 국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적과 제한 사항이 한울 52건, 월성 42건, 한빛 34건, 고리 28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기준에 맞춰 주요 설비의 건전성과 정비, 품질 보증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원전의 안전성이 보다 더 개선돼야 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부 예산을 빼돌리는 보조금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는 포항시의 죽도시장 현대화 사업에서 이런 비리가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여성이 남성이 입금한 돈을 확인합니다. 좌판 제작업자인 정모 씨가 죽도시장 김모 전 상가 번영 회장 부인에게 2,600여만 원을 주는 겁니다. 김 전 회장과 정 씨는 서류를 조작해 포항시로부터 보조금 1억 8천여만 원을 타내고 그 일부를 빼돌렸습니다. 그 대가로 정 씨는 100여 개의 죽도시장 좌판 제작 사업을 혼자 독차지했습니다. 이들 때문에 상인들은 좌판 비용으로 적어도 10만 원 이상을 더 부담하게 됐습니다. 상인들을 위해서 일해야 될 상가번영회가 상인들을 눈과 귀를 가리고 지금 포항시하고 악의적 고의적으로 작당질해가지고 이 실태를 만들었답니다. 충격적인 것은 포항시청 간부급 공무원들이 이런 비리가 있는데도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산 지급 직전인 지난 8월 중순에는 김 전 회장과 만나 함께 골프를 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자들에게는 모험을 치는 게 엄청나다. 과자하고 모험을 치고 고기주다가 고기 안 가는 사미이고.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보조금 가운데 자부담 비율이 30% 이상이면 수의 계약이 가능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무원들이 확인 절차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여 국가에 큰 손해를 입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포항시 과장급 공무원 54살 이모 씨와
서류를 조작해 보조금을 타는 김 전 회장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프로야구 삼성의 특급 마무리 오승환이 소속팀 승인으로 해외 진출이 가능해진 가운데 영입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인 일본 한신이 신분 조회 요청을 해와 협상이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신이 준비한 계약 총액은 일본에 진출한 국내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9억 엔, 우리 돈으로 약 95억 원으로 알려졌고 이 가운데 삼성이 받는 이적료도 2억 엔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 11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유명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2명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이들의 트위터와 개인 홈페이지를 해킹한 뒤 자신의 전 여자친구 얼굴이 합성된 나체 사진을 마치 이들이 게시한 것처럼 유포한 혐의로 18살 김모 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군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협박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지난 8월에도 합성한 나체 사진을 유포했다가 입건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파업을 예정했던 경북대병원 노조가 사측과 임단협에 대한 마라톤 교섭을 벌인 끝에 오늘 새벽 극적으로 합의해 정상 진료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북대병원 노사 양측은 임금을 총액 대비 2.8% 올리고 간호사를 비롯한 인력을 늘리는 한편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 합의하면서 파업 없이 정상 진료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로스쿨은 최근 신입생 선발 면접에서 박정희, 노무현 전 대통령 가운데 누가 더 나은지를 질문해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해당 교수를 면접위원회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경북대 로스쿨 측은 해당 교수가 한 발언에 진위를 떠나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면접위원으로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보고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법인 영광학원 정상화를 위한 범대책위원회는 오늘 오후 서울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부가 사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집회에는 대구대 교수회와 총학생회, 대구사이버대와 특수학교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여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고 교육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는 종전재단 측 이사 3명을 교육부가 해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편호범 임시이사 후임으로 구성원 측 정의사를 선임해 학원 정상화에 앞장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구 모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도박판을 벌이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5시쯤 대구 모 구청 주차장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52살 김모 씨 등 환경미화원 6명이 카드 도박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판돈 규모가 20만 원 이상일 경우 형사처벌이 되는 만큼 조사를 벌인 뒤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